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PD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카이트 본사 전시장입니다. 카이트는 텐트 트레일러부터 카라반 라인업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특히나 전국 13개의 지점망에서 AS 및 유통이 가능한 곳입니다. 텐트 트레일러 두 종, 300급 카라반 두 종, 그리고 400급 카라반 두 종을 세 편에 걸쳐서 소개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은 K360 모델의 두 가지 버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핑카 업계에서도 트렌드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화하는데요. 1톤 캠핑카, 그리고 차박, 컴팩트 카라반, 그리고 가족형 카라반, 그때 시기시기마다 조금씩 유행을 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제품들이 차박 라인업과 컴팩트 카라반인데요.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카이트에서 제작한 300급 컴팩트형 카라반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K360 모델 두 가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개별 소비세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1,00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카라반들이어서 가성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가성비 국산 카라반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도메틱 제품들, 창문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금액은 개소세, 부가세 포함해서 2,000만 원대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제작이 된 카라반입니다. 먼저 히치 하중 50kg, 외부 길이 5,000mm, 5,000mm는 A프레임을 포함해서 총 5m가 된다는 얘기고요. 너비는 2m, 그리고 외부 높이는 2.29m가 2,290mm로 넉넉한 높이를 가진 지하주차장, 2.3m이지만 조금 더 공간을 갖는 지하주차장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적혀있는 수치 중에 청수탱크가 70리터라고 적혀있는데 수납함이 상당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총 148리터의 청수탱크까지 기본적으로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동식 오스탱크 40리터도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엑셀 하중은 1350kg, 이동식 변기, 고정식 침대, 변환 테이블, 싱크볼, 그리고 DC 냉장고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변환식 침대를 갖는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K360의 두 가지 모델은 내부에 있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리미티드 에디션, 골드 에디션이라고 그래서 외관이나 큰 전면 통창, 그리고 상단부에는 스카이창이 상당히 크게 들어간 골드 에디션과 그리고 일반적인 모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판매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가세 및 개별 소비세 포함해서 기본형은 2,200만 원, 그리고 골드 에디션은 세금 전부 포함해서 2,4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가성비 모델입니다. 총 13개 지점이 전국 각지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 본사에서 구매를 하셨어도 경기도 화성이나 남양주 이런 쪽에서 AS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운영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유럽식 A사의 카라반 외벽입니다. 그리고 지금 K360에 적용이 되어 있는 패널이에요. 이 패널은 GRP로 양쪽 측면이 되어 있고, 그리고 LT 골드폼으로 단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이 부분에 단열을 한 번 더, 한 판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단열 쪽으로도 상당히 신경을 쓴 패널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량을 풀프레임으로 제작을 해서 제품의 내구성을 상당히 높였고요. 그리고 하부를 코팅을 했는데 용융 아연 도금 코팅을 통해서 내부 부식이 10년이 지나도 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쓴 국산 순수 기술로 만들어진 캠핑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오늘 소개할 K360 모델 두 가지, 골드 에디션과 일반 기본형 에디션 두 가지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옐로우 톤의 겉에 도색이 되어 있고 이 차량이 바로 기본형 차량입니다. 그리고 금색으로 번쩍번쩍한 서스와 휀다 부분, 이런 부분이 꾸며진 차량이 골드 에디션이에요. 근데 이렇게 겉 색깔과 소재만 다른 것이 아니라 보시면 전면 창이 캠핑카 전용 창문으로 되어 있는 기본형 모델이 있고, 그리고 이 골드 에디션은 전면 통창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 에디션은 열리는 전면 창이 아니고 기본형은 열리는 전면 창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 에디션에는 이렇게 전면 창도 넓지만 하늘에 있는 스카이 창도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누워서 하늘을 보기에는 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과 원하시는 것들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에 있는 스토리지 박스는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카이트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준 것이, 캠핑 플러스 영상을 보고 계약을 하시면 LG 듀얼 인버터가 들어간
벽걸이형 에어컨이 무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LG 듀얼 에어컨 성능도 상당히 좋고 전기도 덜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저희 영상을 보고 계약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 360을 선택하셨을 때 에어컨까지 포함이 된다 그래요. 120만 원 상당의 혜택이니까 혹시나 이 컴팩트형 카라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듯 하니까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겉에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벽체 부분은 약간 엠보가 들어간 듯한 겉면 촉감을 가지고 있어요. GRP 패널 부분, 그 옆쪽에는 카이트의 레터링이 데칼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골드 에디션은 금색의 데칼라인, 그리고 기본형은 노란색의 데칼라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있는 캠핑카 전용 창문도 도메틱 제품을 사용을 해서 금액은 비싸지만 아무래도 보장된 제품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전면 측면 쪽에 위치한 수납장 도어를 열어보면 오! 반대쪽까지 관통하는 구조의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커요. 컴팩트형 카라반이지만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설비라든가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골드 에디션에 적용된 물통은 148리터급의 큰 물 청수 탱크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은 70리터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큰 구성을 하셔도 기본으로 장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짐칸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도어는 반대쪽에도 똑같은 사이즈의 서비스 도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도어도 데포드사의 카라반용 서비스 도어를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휠하우스 부분도 이렇게 서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은 전기 인입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부분이 릴선이 따로 필요 없는 쭉 뽑아 쓸 수 있는 릴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용 도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닝은 선택 사양입니다. 이거 어닝 등이 들어가 있고 후면부에는 창문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선택 사양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전거 캐리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 제동등과 카이트의 레터링이 하나 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용 미등과 범퍼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단단한 차체의 느낌을 주는 외장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측면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형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택 사양으로 넣을 수 있는 고정 변기에 카세트 서비스 도어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문은 또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청수 주입구 정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트의 K360 모델의 출입문은 미국식 도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안에 이렇게 방충망 이중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블라인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출입구 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등 버튼도 있고, 그리고 220V 컨센트, 그리고 한 가지 온도 조작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바닥 전체적으로 전기 난방이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온도 조절 버튼이 있어서 이 기본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닥 난방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을 위한 소화기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K360 모델의 실내는 이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300mm가 되지 않는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다만 저는 단신이기 때문에 엄청 장신의 분은 살짝은 이렇게 구부려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성인분들은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외장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패널이 짜져 있기 때문에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고요. 자, 출입문 쪽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방 쪽은 이렇게 포플러 합판을 사용한 가구로 제작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상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구 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래치 방지 코팅을 해놨습니다. 간접 조명 및 메인 조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단부 상부장 쪽에도 조명이 있고, 그리고 수납장 밑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방에 필요한 아이템을 걸 수 있는 봉 부분이 있고, 후면부 개방이 가능한 전용 창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계에 맞게 이 싱크대 라인이 낮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허리 라인, 골반 라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유럽식은 좀 더 높잖아요. 근데 좀 낮게 형성이 돼서 키가 작으신 분들도 주방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메틱 정품 수전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화 유리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상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전등의 버튼들이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느 부위인지 정확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0V 컨센트도 꼽을 수 있는 공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작업도 그렇고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부는 하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부장,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쪽은 슬라이드식 수납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전시 차량에는 빠져 있는데 80리터급의 도메틱 냉장고가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문 정면에 있는 문을 열어보면 이쪽은 화장실 겸 샤워실 공간입니다. 다만 이쪽에서 옵션으로 선택한 고정식 변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샤워실 샤워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이동식 변기 포타포티가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 고정식 변기로 꾸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앉아서 화장실을 용변을 볼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 코너형 세면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샤워실 전용 창이 들어가 있고 화장실에도 LED 조명 백색으로 꾸며져 있고 전면 거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커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샤워 커튼 레일이 상부 이렇게 입구 쪽을 막을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변환식 침대로 활용 가능한 테이블 공간입니다. 다섯 분이서 둘러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쿠션 두께도 상당히 두껍네요. 그리고 네이비색의 가구들은 사방이 상부장으로 제작되어져 있습니다. 전부 조명 밑에 상부장, 조명 밑에 상부장, 조명 밑에 상부장. 턱도 있고, 그리고 간접 조명 라인이 전체적으로 삥 둘러져 있습니다. 자, 맨 후방에는 양쪽은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중간은 에어컨을 선택하신다면 에어컨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다시피 캠핑 플러스 영상을 보시고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시면 프로모션으로 LG의 듀얼 인버터 에어컨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골드 에디션에 들어가 있는 상단부 스카이 창입니다. 닫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 창문도 전면 통창처럼 개방은 되진 않지만 이렇게 시야를 확보를 해놨어요. 정면도 블라인드로 가릴 수 있고 열면 전면을 통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측면에는 개방이 가능한 창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블라인드와 모기장 빠짐없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인 두 분이 주무실 수 있는 그냥 고정식 침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공간까지 침대로 바꾼다면 전체를 침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쿠션 밑은 전부 수납장 뚜껑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 하부에 있는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이 골드 에디션이랑 기본형은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지금 기본형에 가면 침대로 변형이 되어 있는데요. 넘어가서 한번 침대 사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카운티 캠핑카에서 보던 그런 사이즈급의 침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폭 깊이도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자, 깊이 공간 한번 재보면 2325mm, 2330mm 크기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폭은 1950mm. 가로, 세로 전부 성인이 누워서 지낼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 내부는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침대로 바꾼 김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 안쪽에 콘센트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220V 콘센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출고하는 차량들은 다 C거잭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12V 제품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개소세 포함해서 2000만원대 초반, 그걸 뺀다면 100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컴팩트형 카라반을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이트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컴팩트 카라반인 300급 K360 모델 카라반 두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K360과 K360 골드 에디션의 차이는 이제 외관적인 부분과 그리고 큰 창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구성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K360의 기본형의 가격은 부가세, 개별 소비세, 세금 전부 포함해서 220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에디션은 200만원 정도 더 추가하시면 골드 에디션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0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2400만원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대 148리터까지 확장 가능한 청수 탱크, 기본 70리터에서 요청만 하시면 바꿀 수 있는 148리터의 청수 탱크와 40리터의 이동식 오수통, 그리고 도메틱의 DC 냉장고 80리터, 그리고 화장실 창문 등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난방이 기본적으로 전기 난방이 깔려져 있어서 겨울철에도 전기만 연결을 한다면
다당 난방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 차량을 구입을 하시면 LG 듀얼 인버터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면에 있는 스토리지 박스에 실외기가 들어가게 되고 벽걸이 에어컨이기 때문에 전기만 받쳐진다면 상당히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벽걸이형 에어컨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프로모션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컴팩트형 카라반인 K360을 살펴봤고요. 그 밖에 텐트 트레일러, 400급 카라반도 앞으로 영상으로 소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다음 편, 다다음 편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트는 본사 포함 전국 13개 지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시 차량 및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 방문을 해보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실물을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광주 지금 본사의 전시장에는 이 전 라인업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물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플러스였습니다.